오늘 시장에선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. 2주 전에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오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소재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은 2차 전지 좀 장비 쪽에서 종목을 하나 좀 갖고 왔는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순환매라기보다도 2차 전지 네.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. 원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도주였고 뭐 또 태조 이방원 말이 있었잖아요.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시장 그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했을 때 가장 큰 이 태조 이방원 안에서도 주도주로 나오는 게 역시 뭐 2차 전지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2차 전지 업체들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고 종목들도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2차 전지가 이제 테마는 아니죠. 테마로 이 주도주로 된 게 아니라 이 실적으로 또 이제 실적주로 테마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지금 계속 몇 년간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LG 에너솔루션의 이 흑자 전환 이 부분이 가장 컸고 에코프로비엠도 이 예상치보다도 높은 실적을 시현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좀 코스닥 다시 1위 시가총 1위로 등극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가장 큰 탑티어 기업들이 실적으로 보여줬듯이 이제 밑에 어떤 하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뭐 미국 뭐 IRA 쪽에서의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설왕설래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이 구조상은 이 수혜가 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져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뭐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 전기차 소재 그리고 장비 업체들한테도 오히려 지금 갑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갑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, 뭐 기업 또 장비 기업들은 당연히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장비 기업들한테는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탈 중국화가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뭐 관계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 여건상 불안하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 또 아시겠지만은 뭐 호주의 광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너도 나도 지금 현재 지분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탈 중국화를 떠나서 이 원재료 확보에 대한 한마디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전기차 이제 판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특히 상반기 때는 60% 이상 전 세계에서 많이 팔렸거든요. 전체적인 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때 8% 정도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의 판매분은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향후 몇 년간 뷰는 저는 계속 우상향이 바뀔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주 긴 설명을 듣고 왔는데요. 뭐 2차 전지 쪽 특히나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또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장비 쪽을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? 아바코를 들고 왔는데요. 네.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거든요. 네. 거의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80% 이상이 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가 가장 크다라는 부분인데, 하지만 이제 아바코가 말이 탈피를 했어요. 기존에 어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이제 MLCC 또 이제 2차 전지 또 이제 뭐 3D 프린트처럼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아바코가 지금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데. 연계되는 게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2차 전지 쪽에 가장 좀 주가 연계가 돼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코에 대한 관심을 한번 또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
이 아바코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물류 장비에서 이제 롤프레스 같은 2차전지 전국 공정에 필수되는 그런 장비 시장 쪽에서의 뭐 진출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고요. 그 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롤프롤 어떤 기술을 활용한 이 롤프레스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더 반영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또 실제로 과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주가에 대한 그 다시 한번 레이팅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상반기 때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업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죠.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시연했지만 하반기 때는 이런 부분을 뛰어넣을 수 있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때는 이게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은 이 아바코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좋은 평가 그리고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?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,000원을 드릴게요. 근데 좀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10%만 말씀을 드리고 16,000원 갔을 때 아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종목의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포스코케미컬 이미 목표가 도달했잖아요. 네. 그렇다면 포스코케미컬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하고 이 종목을 사면 될까요? 뭐 나쁘진 않지만 네. 굳이 포스코케미컬을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왔고요.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